오래 들고 있을 거니까 좀 약간 기대서. 네. 아침 공양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 주먹밥 할까 하다가 시락국으로 했는데 괜찮은가요? 네. 아, 이렇게 시락국을 하면 준비해주는 분들이 좀 고생이 많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 끓이고 새벽에 또 밥도 하고 또 김치도 요즘에 배추값이 비싸가지고 저 무은값도 비싸가지고 밭에서 뜯어 캐오고 뽑아오고 그래서 뽑아오고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금요일날 담은 그런 맛있는 김치 있습니다. 김치도 맛있었죠? 네. 오늘 가는 이제 심원사는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이에요.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 어디가 3대 지장도량일까요? 일단은 심원사. 두 개 남았네, 두 개. 양평 영문사.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네. 지장도량으로는 제일 지장도량 있죠. 제일 지장도량 하면 여기가 그냥 무조건 1위다, 1위. 네. 그 선운사의 도소람. 네, 선운사 자체도 지장도량이고, 도소람이 이제 상지장. 그 위에 이제 참당함이 이제 중지장. 밑에 이제 선운사 큰절이 하지장. 그래서 지장 그냥 산 선운사 뒤에 산이 무슨 산이지? 선운산인가? 이 산 전체가 그냥 지장 도량이다. 아, 도소람, 참당함, 선운사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지장 도량이고요. 거기가 이제 지장 도량의 1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장 도량이 2번지는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가는 철원 심원사. 또 한 군데는 남해 용문사. 남해 용문사도 지장도량으로 유명해요. 근데 용문사는 이제 남해만 있는 게 아니라 양평에도 있어서 양평 용문사도 지장도량, 또 예천에도 용문사도 있어서 예천의 용문사도 지장도량, 뭐 이렇게. 지장도량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유명한 전설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가는 심원사는 좀 이제 인과를 참, 세상에 이런 인과법이 있나 하면서 인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 또 우리 가는 심원사입니다. 어떤 사냥꾼이 돼지띠들이 가야 될 때가 심원사. 돼지띠는 소원이 잘 이루어져. 심원사 돼지띠 있나 여기? 야, 내 그냥 무조건 가야 돼 심원사에. 그 사냥꾼이 돼지에게 포수가 돼지에게 활을 쐈는데 그 돼지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막 도망가는 걸 쫓아가니까 돼지는 없고 물 속에 잠긴 반쯤 잠긴 지장보살이 화살 맞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무섭잖아. 난 분명히 돼지를 쐈는데 돼지는 없네. 보살님, 지장보살 석상 물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섬뜩해가지고 바로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은 그래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도 살려주세요 보살님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싹싹 빌면서 제 업장이 두터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다시 내일 오늘은 힘이 없어서 내일 다시 올 테니 보살님께서 이렇게 밖에 나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날 왔거든요. 근데 물속에 있던 지장보살님 밖에서 나오신 거야. 그래서 그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불사를 해서 심원사가 참 중착을 크게 한 거죠. 심원사는 이제 그 전에 더 오래전에 신라시대에 창건한 절입니다만 지장보살님은 그러한 인연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멧돼지하고 사람하고 사냥꾼하고 이게 은원관계가 원결이 굉장히 세요. 그게 시작은 참 미미했어요. 시작은 까마귀와 독사예요. 대나무에서
까마귀가 쭉쭉 이렇게 앉아있어 있다가, 이제, 후다닥 날아갔는데, 날아가자마자 배가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나? 독사 머리에 탁 떨어진 거예요. 독사가 배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퉁 떨어져가지고, 어이! 화가 잔뜩 난 독사는 그 자리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까마귀를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까마귀도 죽고, 독사는 너무 힘을 많이, 맞은 데다가, 한 대 어디 맞은 데다가 힘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거기서 죽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까마귀도 죽고 독사도 죽었는데, 나중에, 독사가 돼지로, 멧돼지로 태어나고, 까마귀는 이제, 뭘로 태어났더라. 까마귀는, 꽁으로 태어났어요, 꽁으로. 그래서 꽁이 이제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멧돼지가 꽁, 기분 나쁘다면서 해가지고 정말 돌을 굴려가지고 꽁을 죽였어. 꽁이 당시에 알을 이만큼 품고 있었거든요. 알을 품고 있는 꽁을 그냥 알까지도 다 이제 죽게 했죠. 멧돼지는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가던 사냥꾼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꽁이 그냥 저절로 죽어 있고, 거기 알도 가득하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꽁을 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대요. 보살님하고 부인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이후에 보살님이 산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야. 아이를 가져가지고, 막 그 배가 나오고 정말 출산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활 쏘기, 뭐 던지기 등 아니면 올가매는 뭐 이런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전수를 해줬는데 유독 이 아이가 멧돼지만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거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런 멧돼지 사냥꾼이 됐어요. 그 산에 있는 멧돼지는 모두 다 이 소년이 다 활 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 멧돼지, 진짜 꽁을 죽인 멧돼지. 그 멧돼지는 좀 신령해졌어. 오래 살아가지고 좀 황금빛에 탁 이런 멧돼지가 있었는데 그 멧돼지를 발견하고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탁 해가지고 활을 쏘았어.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제장 모자랬던 거예요. 세상에. 지장보살님이 이 원결을 끝내라. 이런 죽고 죽이는 원결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죽고 죽이는 원결을 여기서 끝내고, 이제 그 소녀는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을 그 지장보살 앞에서 소원했거든요.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영험을 보이시면 자기가 출가해가지고 지장보살님 정각을 법당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심원사에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과라는 게 참 무섭죠. 저렇게 원수를 지지 말아야 돼요. 또 원교를 다 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하고 나쁜 관계가 있다 처음 딱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멧돼지가 꽁을 보는데 그냥 괜히 기분 나쁜 거야. 저걸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도 보면, 이렇게, 이유 없이, 사람이 믿고, 이유 없이, 막 욕을 하고 싶고, 이유 없이 그냥 나빠 보이고,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생에 원결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지어서 원결을 다 풀어야 돼요. 내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죠. 뭐라도 좀 잘하면 옆에서 막 되게 뭐라고 해. 그것은 원결이 많은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게 돼요. 잘 안 돼도 뭘 하려고 하면 또 못하게 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으니까. 귀인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도움을 많이 줬던, 계속 도움을 많이,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냥 돈 주고 싶고, 그냥 뭐 해주고 싶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게 이제 전생에 은혜가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생에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덕을 지어서 내가 안 받으면 자식이라도 받게 돼, 자식이라도.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의 자식들이 잘, 모두 다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절에 다니면서 공덕을 많이 짓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공덕 짓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절에 안 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을 짓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 매월마다, 매주마다 어디 바퍼 봉사 다니고, 어디 봉사 다니고, 어디 봉사 다니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봉사를, 그 공덕을 짓는 거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직장집. 자녀 키우고, 양육하고, 어디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공덕을 지을 일이 잘 없어. 왜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공덕이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공덕이고, 또 순례 가는 이런 것들도 공덕이고, 또 기왓장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공덕이고, 이 절에서 순례 가면 이렇게, 그 보통 이제 다른데 여행사에서 순례 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짜증낸다고, 여러분들. 내가 돈을 이렇게 얼마이죠 내고 냈는데 그 사람 빡빡하게 이래가지고 이거 머리 이만큼 올라가지고 좀 조절 좀 해가지고 좀 할 것이지 저희 여행사 사장은 돈 밖에 몰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다. 불평불만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절에서 간다니까. 그런 생각, 아, 절에서는 응당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아, 혹시라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남는 게 있으면 스님이 다 불사에 또 쓰겠지. 부처님 공덕으로 다 하겠지. 넓은 마음을 가져요. 순례비 환불, 순례, 뭐 이렇게 취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불해달라고도 안 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나요? 이게 속세랑 저라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속세에서는 정말 내 거 한 푼 한 거 조금이라도 손해 보기 싫어하고 남한테 양보하기 싫고 그러는데 이게 부처님 인연으로 만난 이런 인연들은 저절로 마음이 공덕을 짓고 싶어하고 양보하고 싶어하고 조금 불편한 것도 참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저절로 공덕을 막 짓게 됩니다. 심원사의 스님께서, 지금 이제 정현 스님이 심원사에 벌써 한 20년, 30년째인가요?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심원사를, 이렇게 중창을 하죠. 본래 원심원사라고 따로 있어요. 도량이. 그 원심원사는 무슨 전란이 있을 때마다 불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제 굉장히 큰 절이었고 고려시대 때도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심원사가. 그런데, 이렇게 그 조선시대 언제쯤인가? 이제 그 세종대왕 바로 앞전에 그때도 불에 타가지고 새로 불사를, 무학대사가 불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아, 세종대왕이 아니구나. 태조 2년에. 1393년에 불이 크게 나가지고 전소된 걸 무학대사가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또 다시 또 불타게 된 거예요. 임진왜란한테. 그때 불타는 걸 다시 또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서 다시 또 불사를 했어요. 그래 하던 곳이 나중에 또 이제 1907년 을미사변 그 있잖아요. 그 누구요? 왕비. 그 민비 막 시해 당하고 그 이후에 군대가 해산될 때가 있었어. 1905년은 이제 우리 그 1905년은 그 외교권을 발탈한 을사 늑약이고 1905년은 외교권을 박탈한 거예요. 1910년 경술 국치는 이제 나라의 모든 주권을 잃은 거야. 주권 잃기 전에 먼저 외교권을 뺏었어, 일제가.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한 게 1907년이야. 군대를 해산해서.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해산했으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나라를 이렇게 통째로 그냥 알로 까먹 그냥 주워 먹다니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의병 활동도 해요. 군인들이 그때 이제 의병 활동 하시면서 의병이라는 게 산 속에 들어가기 쉽잖아. 꼭 절에 가서 의병 활동 하신다. 스님들이 또 다 받아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을미사변 때 그 군대 해산했을 때 전국 절이 많이 불탔어요. 그 중에 침원사도 그때 또 불탔어요. 그거를 또 이제 다시 또 불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절을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또 이제 6.25 사변 때 또 불탔어. 이거 무슨 나라에 국난 있을 때마다 계속 여기가 무슨 표적이야. 계속 불타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저 절이 없고 원심원사는 아직도 원래 심원사터에는 지금은 다시 이제 조성해가지고 절이 그 그럴듯하게 이제 아주 큰 절이 들어섰는데 이제 그 원심원사 말고 여기서 자꾸 불타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지금 심원사 철원에 원심원사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어요. 한 시간 정도 30-40분 정도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정현 스님이 어떻게 임명이 돼가지고 정현 스님이 거기에 주지를 하시면서 이게 진짜로 널리 알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전설 따라 삼철 이런 것들도 정현 스님이 정현 스님이 새로 그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지장보살입니다. 처음 그 불사를 제가 20년 전에도 갖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불사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큰 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방송에 내 나와가지고 설법을 늘 하셨잖아. 또 설법도 잘 하시고, 기도도 늘 하셔가지고, 거의 이렇게 입지하고 회양하고, 오늘 또 무슨 회양날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북적북적 할 건데, 스님 아마 법문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이게 살아 돌아오신 지장도래. 생지장도량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생지장. 생지자랑 생이라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 지장보살님이 살아있다. 화살 맞고도 살아있는. 안 죽는 지장. 살아 움직이는 지장도량이기도 하고, 또 정현 스님이 그래 훌륭하셔서, 그 정현 스님 지장보살님의 후신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신도들이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죠. 스님들은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진짜 그 정현 스님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정현 스님. 그렇지만 정현 스님 개인적으로 뭐 어떤 걸 하시는지 잘 몰라. 멀리 있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시는 게 원력이 참 대단하시다. 생지장 보살이다. 그래 이 심원사는 불사를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 불탄 신문사를 어떻게 좀 다시 일으키겠다고 어떤 스님께서 지장보살님한테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치성을 드리면서 아, 이 불사를 해야 될 텐데요. 기도를 막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 회향할 때 꿈에. 내일 화주를 하러, 탁발을 하러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불사 화주를 부탁해라. 화주를 부탁. 화주라는 것은 이제 철판처럼 이제 큰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사라면 철판 제자 맞잖아요. 철판이라면 이제 무슨 회장님 모시듯이 불사 회장님 큰 원력을 세워서 제일 큰 돈 딱 내고 이렇게 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무래기 들어옵니다. 다음 동참 불사 이렇게 하는 거고 철판이 딱 이렇게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침 정말 꿈에서 이제 지장보살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습니까? 그래서 아침 공예 하고 어디 가야지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딱 보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랬잖아. 그냥 처음 나가다 봤는데 나무꾼하고 마주친 거예요. 아니 야 이거 애매한데? 아니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그래도 꿈에서 그랬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처음 만난 나무꾼에게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날 처음이지. 이 나무꾼하고 아는 사이에요, 스님하고. 왜냐면 저 밑에 마을에 부잣집에서 수십 년째 머슴 살이를 했거든요. 그 머슴이 이제 나무를 하러 산에 온 거였어. 아 그래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꿈에서, 야,
꿈 얘기를 하면서 지장보살님 그렇게 하시더라 라고 하니까 나무꾼이 참 한참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렇게 열몇 살에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매일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모은 돈이 있다. 장가 가려고 모은 돈이 있었는데 아직도 40이 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있다고. 나이도 많은데 이거 장가 가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장가 가는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는 거 있으니까 제가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진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절에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사를 막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 젊은 젊지 않지 노총각이 불사를 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아지더니 안전뱅이가 됐어요. 이래서 다리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병인가? 그거 있잖아. 파킨슨 병인가? 파킨슨 병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다 걸어다니지 못하고 젊은, 나름 젊은 총각이. 그래가지고 안전뱅이가 되어버렸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부잣집은 모순이니까 일 못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쫓아보면 돼, 쫓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쫓았어요. 그 얘기를 이제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났어. 이 스님이 이 젊은 총각을, 노총각을 꼬드겨가지고 돈 뺏었다고. 돈 뺏었다고. 돈 뺏어서 사람, 벼룩이 간을 빼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불사를 했다고 마을에서 흉흉하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 스님이 또 안중뱅이가 된 데다가 쫓겨났다니까 그 업고 들어와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그 간호를 하면서 지장보살한테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이 낫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아프냐고 멍멍대가면서 지장보살 하면서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이 사람 눈이 먼 거예요. 안중뱅이 내가 이제 눈까지 해버려가지고 아니 부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더 나빠져가지고 눈까지 해버려가지고 파킨슨 병이다 보니까 그렇지. 어쨌든 눈까지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간호는 열심히 하셨어. 간호하시다가 또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냥 노총각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다 묻어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꽃받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스님이 너무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아니 꿈에 이렇게 그 처음 화주한 이런 처음에 만난 사람 화주하라고 해놓고는 막 배신감도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도 다 치르고 나서 도끼를 갖고 지장보살 이마를 찍고 그때는 지장보살이 돌지장이 아니었는가 없지? 이마를 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도끼를 이마에 딱 정말 도끼를 이마 깠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박힌 거를 보고는 이제 뒤도 안 보라고 그냥 절에 나왔어요. 아 진짜 짜증나. 그리고 이제 전국 유랑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온 스님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 스님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수행을 제대로 하겠어요. 좀 돌아다니면서도 탁발하고, 이제, 이렇게, 행각을 하면서, 원수 행각을 하고 다녀도, 이게 뭐, 거의, 산송장처럼, 혼이 빠진 상태로,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을 그렇게,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비승비속처럼 그래 살았어. 그래도 본인이 부처님 전에 기도도 많이 출가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부처님을 불신해서 그런 것보다도 또 부처님은 다니다 보면 또 부처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아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그런지 철이 좀 들어서 아,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 사이에 이제 들리는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스님인데,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그 철원에
그 법당에 어떤 스님이 이게 도끼로 스님 이렇게 했다고 그게 도끼가 안 빠진다고 소문이 한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도 그 소문, 저기 가서도 그 도끼가 안 빠진대. 누가 빼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빼려고 아무래도 안 빠진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꼽았는데 그 내가 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3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지은 옮겨 내가 풀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철원에 신문사로 다시 또 찾아갔어요. 그 시간이 벌써 25년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철원에 거울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거울 원님이 젊고 아주 잘생긴 원님이 부임해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막 살피다가 이 원님도 그런 소문을 들은 거야. 우리 거울에 철원에 아주 큰절이었던 큰절인 신문사에 부처님 이화의 도끼가 꽂혀 있다. 뭐야? 야 우리 이거 정말 불길하다. 이 철원 살기 철원이요. 살기가 되게 좋은 철원에 곡창지대가 있어요. 옛날에 그 궁예 관심법 네가 뭐 한 거 알고 있다니까.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딱 노려보고는 너의 마음을 알지. 참수. 너의 마음도 알아. 참수.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참수. 사형. 엄청, 사형의 이유가 너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했던 궁예가, 이렇게, 말년에 여기에다가, 철원에다가 도성을 지어서, 여기에서 수도를 삼아서, 이렇게, 전국을 다스려야겠다는 꿈을 꾼 곳이 철원이에요. 철원은 그만큼 곡창지대고 굉장히 길지 좋은 곳이에요. 철원에 부임한, 지금은 이제 군인밖에 없다. 이제 군인들만 있는 흉지로 변해가지고, 철원, 뭐, 이렇게 인제, 뭐, 또 어디요, 그쪽에. 아, 이쪽은 모두 다 군발이들, 이제. 그런 곳이 됐지만, 옛날에는 한때는. 그 고울의 원님이니까, 아, 이게, 이제, 우리 고울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고울의 원님이 굉장히 자비심이 커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래도, 신문사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이걸 뽑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뽑아야지 해서, 뽑았거든요? 뽑혔어요. 아니, 다른 누가 해도, 천하 장사와도 안 뽑히던 거지. 딱 뽑았어요. 딱 뽑아서 딱 참 그 도끼를 딱 보니까 여기에 도끼에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그 원결 제자 상봉 이러면서 원결 지은 사람이 서로 상봉한다는 원결 제자 상봉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스님이 그 옆에 있었어. 그 노스님이잖아. 뽑았던 스님도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니까. 다 뽑으니까 그 스님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결제자 상봉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이 와가지고 그 딱 뽑는 순간에 이 사또가 이제 신이 열려가지고 전생이 보였어요. 전생이. 그래서 자기 전생이 그 모순이었다는 거야. 모순.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했다가 눈 봉사했다가 그랬다가 죽은 것이 이제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옆에 스님 있네? 저 스님이 날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랬다고 그랬더니까, 네, 거기서 원결 지은 사람끼리 서로 상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스님이 거기서, 스님도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이게 사기친 게 아니고, 절에 이렇게 불사라라고 보시를 했는데, 보시를 하고 나니까 업장이 빨리 녹은 거예요. 빨리 녹는 방법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원결들이 빨리, 한 생의 모순 생활. 본래 삼생 동안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한 생은 모순으로 고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 죽잖아. 그 다음에 또 한 생은 안진뱅으로 살았을 텐데, 태어난 자리에 안진뱅이 있을 거라고. 안진뱅이로
한 생을 50년, 60년이고 한 생을 또 살았을 텐데 그 한 생이 업장에 또 숨을 댄 거야. 그리고 한 생은 또 그 안 보이는 맹인으로 또 한 생을 또 살았을 텐데 그 삼생의 이것을 이제 불사에 보시를 하면서 삼생의 업장을 한 번에 그냥 이제 해치운 거지. 업장 숨을 한 번에 한 거야. 그걸 이제 스님이 탁 깨닫고 그렇게 또 사또에게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스님이 아 스님 여기 계시면서 그 불사를 하세요. 제가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다 해서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심원사를 불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얘기죠. 우리는 보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지. 근데 그런 게 아니냐고요. 지금 보시하고 이렇게 그 봉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제 16분에 능정업장분에 이 금강경을 막 독송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해. 사람들이 날 때려.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불리한 상황에 막 놓여주고 그런 것들은 다 업장이 소멸되는 거야. 다 업장이 소멸돼서 결국엔 다 이제 해결되는 그런 거라고 경 금강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시겠다고 키낙낙거리고 좋다고 기대할 게 아니라니까. 아니 보시한 다음에 바로 뒤통수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대체로 보시하고 나서 좋은 일 봉사하고 나서 좋은 일이 많습니다만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올 때가 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삼세번의 원칙, 삼의 원칙이 있어. 이 삼이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석 달씩 석 달씩이거든요. 계속 석 달마다 계속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다 바뀌어요. 그 여러분들 삼재가 몇 년 동안 삼재죠? 3년. 3년 삼재잖아요. 삼재만 있겠어요? 삼재가 있으면 반대로 좋은 거 있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있다가 그러다가 3년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제 장성해 가지고 하다가 늘 늙는 순간 있잖아요. 60대, 70대, 80대 30년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안 좋을 때거든요.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시기가 있으면 한때 장성해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가 있었잖아. 아까 공양하는데 보살님이 여기는 젊은 보살님들밖에 없네 그러시더라고. 노보살님하고 같이 공양을 하시고 같이 밥 먹었는데 아니 보살님 만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는 보살님들도 젊은 보살님들 젊은 당시 통도사에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젊은 보살 축에 들어갔어. 통도사에서 20년 전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20년 후가 되면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좋았던 때가 있으면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도 이제 그 12년을 살면 12년 중에 3년이 삼재가 오는 거고 일생을 살면 12년 삼재가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돼요. 12년마다 9년마다 삼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생도 마찬가지. 이번 생, 다음 생, 후생. 삼생은 막 성장을 하고 세 번 태어나서 세 번 동안 성장하고 또 삼생은 성장한 상태에서 누리고 또 삼생은 하락, 하강하고 내려오는 삼생, 또 삼생은 바닥에서 비고, 또 삼생은 다시 또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 머슴은 바닥에서 기는 때였어요. 머슴으로, 앉은뱅이로, 또 맹인으로 정말 삼생이 지긋지긋한 삼생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거를 그냥 한 번에 보시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겪고 한 번에 다 겪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참 해도 해도 안 되는 때 있잖아요. 그 삼재 깎인 것처럼 이 한 생이 생 자체가 삼재인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한 번씩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지만 저 가자지구 이런 데 보세요.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삼재로 태어났어. 태어나기를 가자지구에 태어나면 삼재로 그냥 태어나. 거기서 한생 그냥 엄청 되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좀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고요. 시기가 좋아서 잘 된 거예요. 시기가 좋아서. 막 성장할 때, 막 좋아질 때는 태어나는 데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태어나.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집안을 일으켜. 그리고 부자로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세 번의 삶이거든요. 그럴 때는 참 좋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편하게 죽은 사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야, 그냥. 재벌가에 태어났어. 그것도 삼생 동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부자로 죽어 태어났는데 날이 가면서 가면서 집안을 다 말아먹어. 그것도 세 번 삼생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뭐 찌질하게 뭔가 범죄 다 저지르고 온갖 뭐 이렇게 나쁜 경험 다 하고 그렇게 삼생을 또 살아가기도 해요. 이 순환의 고리가 그나마 이제 부처님 전에 불전에 와서는 공덕을 지어서 저 바닥의 삼생을 빨리 이제 지나갈 수가 있고 또 더 훌륭한 것은 불법이 위대함은 이런 고리를 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태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 그래서 극락세계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극락왕생하세요라는 것은 이런 윤회, 이런 이 삼생의 고리에서 벗어나셔서 그런 것이 없는 곳에 태어나세요라는 거야. 천상에 가면 천상에는 다시 또 삼생을 누리다가 다시 또 지하로 또 떨어지게 돼요. 천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무상하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지나고 나서 보면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러나 그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가고 있어 지금. 아직 신문사가 왜 이렇게 멀어 세상에. 나 오늘 이제 순례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작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올 10월 달은 여기 한탄강에 주상절리길 여기 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월달쯤 되니까 갑자기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꼭 가려고 이걸 보려고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지 말을까? 안 할까? 그런데 안 할까? 우물쭈물하다 이제 우리 또 우리 기사님이 우리 그 박준대 권사님 이제 도인이시고 절에 잘 다니시고 불교대학 경전반도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또 스님 그 한탄강 몇 사람이 벌써 주문 들어왔는데요. 아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공지 올려가지고 갈 사람 있으면 갑시다 해서 이제 몇 사람이 댓글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면서 또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람도 정말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심원사도 좋지만 심원사는 저는 여러 번 가봤으니까 아이 주상절 이 한탄강 주상절 세계적인 거라니까 세계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질공원으로 지정한 이게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작업해서 2021년에 개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가볼 수밖에 없었어. 이게 코로나 때 개장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근래에 가본 사람밖에 안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안 유명해. 몰라. 아니 유명 요즘에 유명하죠. 그렇지만 나이 들고 이러니까 귀찮은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려고 싫어 귀찮아 이렇게 하는데
또 부산이면 그렇지 않다. 또 부산이면 또 안 그래도 이렇게 가니까. 부산에서 오셨거든요. 부산에서 오셔가지고는 뭐 저래서 간다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마인드가 참 훌륭하셔. 그 새벽에 부산에서 한 시간 먼저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아, 주상절리길이 우리 양남에도 저희도 주상절리길 있잖아요. 어, 좀 기대가 돼요. 네, 거기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데가 뭐 있겠나 하지만 막상 가보면 예쁘거든요. 거기 주상절리길도. 근데 여기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슴에 불어 올라와. 엄청 기대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거기에 그 꽃단지 있잖아요. 무슨 뭐라고 했죠 아까? 거기를? 하여간 꽃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도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거기도 이제 아 거기는 못 갈 줄 알았더니 우리 기사님이 거기도 갈 거래. 거기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상절리길하고 거기랑 가깝다고 철원 가면 거기도 또 세계적으로 꽃이 많이 펴시는 하여간 이제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걸어야 돼요. 일단 3.5km 주상절길 그리고 그 꽃밭은 그냥 산 전체가 꽃밭인 것 같더라고요. 좀 낮은 산 전부 다 이제 해가지고 야산을 그 몇만 평인가 몇십만 평인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참 됩니다. 우리가 3의 원칙, 3생은 정말 찌질할 수 있다. 찌질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공덕을 많이 지으면 찌질함이 빨리 간다. 경청과 힘든 때가 있어요. 그리고 3생은 하락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해도 해도 계속 내려가고 좋은데 태어났지만 이상하게 자꾸 망하고 망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덕을 많이 짓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리 꽂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될 때는 내가 잘될 때는 진짜 공덕을 많이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바닥을 길 때 그렇게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좀 삶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인생이 좀 상승하는 삶인 것 같다. 그렇다면 더 공덕을 많이 짓고 또 이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의 삶인 것 같다. 역시 바닥에서 공덕을 많이 지으세요. 이래도 공덕을 지어야 되고 저래도 공덕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안 짓고는 이 삶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뭐 고통받으면 살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막상 고통받아 보세요. 그게 나 지옥에도 갈 수 있어 라지만 막상 지옥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것은 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내어서 발 보리심 하여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육도윤회를 내가 완전히 벗어나야지 어떻게든지 벗어나야지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벗어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지어서 도를 닦아야지 해서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더 진리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끝없이 노력을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나무아미타불을 하세요. 나무아미타불은 광명이다. 나무아미타불은 인연이다. 우리 인연법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연줄이잖아. 여러분들이 줄을 잘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은 부처님 줄을 잡아야 돼. 부처님 줄을 잡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있는 곳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있는 곳에 태어나면 저절로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철이 들게 되고 그 속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줄을 제대로 잡는다는 건 부처님 인연이 마음속에 부처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신문사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가만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기도 바빠 요즘에는. 아,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제가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제가 전에 그런 원래 스님들은 원래 문문관도 한 번씩 가거든요. 문문관은 이제 들어가면 밖에 나오질 못하고 한 두 평, 세 평짜리 방에서 그냥 꼼짝없이
길게는 3년, 짧게는 5개월, 6개월 이렇게 밥은 이제 구멍에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밥을 넣어주고 하루에 한 대씩 거기서도 살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밥을 점점 줄이더라고. 근데 나는 밥이 배고파가지고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20대니까 그때 20대 25살, 6살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 문간도 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방해되니까 일부러 거기 들어가면 꼼짝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 포교 만초 스님이 그러더라고. 만초 스님 이 포교라는 것은 지옥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이 구속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 주지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 그 만초 스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선방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어디 이제 만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뭐 여기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다. 일부러. 수행 삼아서 그 포교를 하는 것도 내가 딴짓 안 하고 이거 할 부처님 전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일부러 반을 여러 개 만들어요. 불교대학도 만들고 경전반도 만들고 또 뭐 명리반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떡도 안 해도 될 거 굳이 떡을 뭐 하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떡 만들거든요. 이제 또 그런 무료급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부러 만들어서 하고 이게 순례도 매월 가고 방생도 매월 가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만들어서 일정 만들어서 또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계속 이제 혹사. 근데 저는 게으르니까 하기 싫어하니까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절 땅을 살 때도 그랬어. 2013년도에 땅을 매입했거든요. 그때 대출이 12억, 13억 대출 받아. 13억? 14억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샀어. 그때 돈도 없을 때거든. 그런데도 마인드가 그때도 아 내가 평생 갚으면 돼 평생 내가 뭐 하겠어 거기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살 텐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어제 주택하고 철거를 다 무너뜨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새로 짓고 또 가까운 데다가 이제 요양원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이제 빠르면 이 연말, 좀 늦으면 내년 연초에 다시 공사가 들어가. 그 예상이 이제 50억 또 더 들여서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하면 어쩌면 80억 불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에 있는 그 우선 이제 부처님 모시는 불사, 탑을 모시는 불사 이런 거는 이제 불사금을 받아서 대웅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일종의 사업 비슷하기 때문에 그 요양원을 만들면 요양원에 들어오는 분들만 가득 있으면 돼요. 따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불사금으로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요양 이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등급을 요양 등급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여기 사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굳이 스님이 무슨 사업을 하냐고 그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둘째자 아닙니까? 우리는 다음 생도 있고 꼭 다음 생도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연세 드시는 분들은 나이가 80 이상인 분들은 다음 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가지자 이런 거 아니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늘 다음 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공덕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절에 안 다니게 돼. 나이가 80이 넘은 분은 황명사에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른 절들도 별로 많이 없어요. 그 나이가 50대인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80이 90대까지 이렇게 절에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80이 넘으면 절에 안 가죠.
저리 또 산속에 있는 데다가 계단도 많고 또 괜히 가면 젊은 사람한테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이게 자존감이 한없이 작아지거든요. 게다가 몸까지 아파. 그러면 평생 절 다니면서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금강경을 몇 번 했느니 법화경을 몇 번 사경했느니 다란이를 몇 번 신묘장군 이런 걸 몇 번 했느니 젊었을 때 그거 가지고 싸움했잖아. 40, 50대, 60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라면서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었더니 그냥 할매처럼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있고 이건 정말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스님들이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일찍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두 다 오시게 다 와서 거기에서 아침 일어날 때부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밥 먹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하고 자기 전에도 나무아미타불 하고 물론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래도 주 목적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이렇게 나머지 생을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모두 다 잘 죽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죽고 있잖아요.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죽을 때 자는 잠에 그냥 스르르 자다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걸 해야 돼. 죽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기 들었을 때 막 열나고 막 아플 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염불하거든요. 하죠. 막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 하잖아. 그래 할 수 있으면 죽는 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절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몸이 아플 때 감기 들었을 때 염불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면 10년 동안 절에 아직 안 갔어. 그냥 초팔 때 자식 시켜가지고 이렇게 등이나 올려줘 거기 홍룡사에. 그렇게 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있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절에 이렇게 요양원 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 몸이 쉽게 이렇게 망가지질 않아. 그냥 있다가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냥 죽는 이런 대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왕생했다, 극락 왕생했다 그런 말을 해요. 안 아프고 있다가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딱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만 하면 또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이제 나라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3차 대전 생길까봐 겁나, 지금. 북한이 뭐 이렇게 그 러시아에 파병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러시아에 가서 그 군대 군사 훈련 받고 돌아온 러시아군, 우리 북한군은 얼마나 또 그, 힘이 세지겠어. 군사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랑 싸워도 이렇게 북한에서 다시 적화통일 막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북한이 힘이 없으니까 작년에 올해도 김정은이 선언했잖아요. 자기는 통일 생각 없다고. 적화통일 이런 거예요. 상관 안 없다고.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대로 살자고 그랬는데 북한군이 세지면 그럼 이제 맞짱 뜨자 이러면 이제 아 이거 난리나 이러면 그래서 걱정이 엄청 많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엄청 떨어지고 노령화가 심해지고 경제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커지니까 참 우리가 참 힘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빨리 이렇게 해서 뭘 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생지장도량 심원사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잘 비시고 기도를 잘 이루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잘 꾸며졌구나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물하세요.